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7월이 되자마자 여름 휴가도 다녀오고, 개인 정비 시간도 갖고, 또 새로운 컨텐츠도 준비를 하면서 영상 업로드가 조금 더디게 올라갔었는데, 오늘 제가 일상 복귀를 했거든요. 또 재밌는 영상 많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다들 제 채널 많이 봐주시고, 오늘은 제가 여름 신발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신발들도 있고, 뭐 선물 받은 신발도 있는데, 확실히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이게 진짜 여름 신발들이 더라고. 그래서 오늘 신발 하나씩 까면서 또 여름에 어떤 신발 신으면 좋을지 추천까지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요 아디폼 슈퍼스타입니다. 이거를 제가 발매를 하자마자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이거를 언박싱을 하네. 얘 이름이 아디폼 슈퍼스타잖아요. 그래서 외관을 봤을 때 진짜 그 아디폼 고무 소재 일체형으로 돼 있는 디자인이고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삼선 그리고 뒤 이쪽에 불꽃 마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슈퍼스타랑 진짜 그 아디폼이 합쳐진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 코 보시면은 진짜 그 공룡발처럼 여기가 되게 뭉툭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폼러너라든지 아디폼 같은 것도 이렇게 앞부분이 뭉툭해서 신었을 때 공룡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신발들 특징이 뭐냐면은 발이 은근히 작아 보여요. 뭔가 그 애기 신발 신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신었을 때 진짜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신발입니다. 얘를 진짜 여름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일체형이라서 빗물이 들어갈 일도 없고 설령 빗물이 들어간다고 한들 여기 옆쪽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빗물까지 이렇게 배출이 되는 구조더라고. 거기에 세척까지 씌워가지고 저는 요거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아디다스 제품인데 무슨 클로그였던 것 같아. 이렇게 구멍도 많은데 슬라이드 형태로 돼 있어서 빗물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땀 배출이라든지 빗물 배출이 더 용이해가지고 요게 좀 답답하신다 하신 분들은 이걸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실내화로 신기도 너무 좋고 요거 요즘 인스타에서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신발끈을 끼워가지고 막 커스텀 같은 걸 하시고 그러더라고. 슈퍼스타 맛으로 센스 있게 코디하기 좋은 요 두 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즘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포스입니다. 확실히 여름 영향도 있긴 한데 그 고프코어에 물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이런 우포스라든지 킨 주가가 엄청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우포스랑 디네데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디네데이에서 이거를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우선은 첫인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가볍다. 거의 이 아디다스 클로그랑 무게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벼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체형으로 돼 있는 디네데이랑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디네데이 로고, 안쪽에 우포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또 빗물 빠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물감을 흩뿌린 듯한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파랑색이랑 연두색으로 들어가서 진짜 좀 시원한 느낌으로 나왔달까? 요 같은 경우는 평소에 좀 스트릿 룩보다는 뭔가 포멀한 룩이라든지 좀 댄디한 룩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버켄스탁 조금 여름에 많이 신고 다닐 것 같은데 요런 쪽으로 빠져도 좋을 것 같아. 광이 노는 소재로 돼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앞코 부분만 보면은 진짜 무슨 부두 같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포멀한 룩에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는 이렇게 바지 밑단으로 가려가지고 신고 다니는 느낌에 아니면 진짜 숏팬츠에다가 블랙 삭스 같은 거 매치해가지고 신으면 너무 센스 있어 보일 것 같은 느낌? 착화감도 진짜 엄청 푹신푹신해. 너무 귀여운데? 제가 이거 고무 소재라서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엄청 푹신푹신하네? 그리고 이게 만졌을 때 꽤나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미끄러울까봐 걱정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머레를 샀는데 이게 신발이 너무 미끄러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얘는 그렇게 미끄럽지도 않아. 아래 접지력이 좋아서 그런지. 저 이거 좀 잘 신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신발은 나이키 폼포짓 1 화이트입니다. 그냥 발매했을 때 바로 샀었거든요. 제가 폼포짓 원체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폼포짓을 신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폼포짓은 진짜 여름에 신기 너무 좋다. 솔직히 폼포짓 이거 진짜 여름 신발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신고 좀만 걷다 보면은 안에서 땀 배출이 안 돼가지고 진짜 발이 막 불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여름 신발로 추천해드리고 싶냐면은 비 올 때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가피 부분이 뭔가 일체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뭔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가죽도 아닌 것이 하여튼 빗물이 절대 흡수가 안 되는 진짜 방수가 제대로 되는 신발이기 때문에 비 올 때 뭐 뿌리고 싶다 하면 무조건 펌포짓을 신고 나간단 말이에요. 비 올 때 진짜 신발에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멋을 부릴 수 있는 신발이 전 몇 개 없다고 생각해요. 뭐 부츠라든지 장화, 킨이나 우포스 예쁘긴 하지만 이미 슬라이드 형태여서 뭔가 좀 추리한 느낌을 낼 수밖에 없고 크록스는 인식 자체가 이미 추리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진짜 멋을 부릴 수 있는 스니커즈 라인은 요 펌포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펌포짓 컬러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요 소재 자체가 약간 광이 도는 소재이기 때문에 영롱하게 표현된 컬러감들 그리고 영롱한 그래픽이 들어간 것도 정말 많고 사이버틱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신발이기 때문에 저는 펌포짓 진짜 장마철 신발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펌포짓 사이즈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최소 1.5업은 해야 돼요. 안쪽에 보시면 발을 잡아주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 사이즈로 가면은 신기도 불편하고 걷기도 불편하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1.5업에서 2업 정도 해주면은 신었을 때 착화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펌포짓? 혹시 진짜 멋있는 장마철 신발을 찾으신다면은 펌포짓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LMC 측에서 선물을 받은 건데 푸마랑 LMC가 콜라보를 한 소프트 라이드 슬라이드 V 입니다. 이거를 제가 받은 지 꽤 됐는데 받자마자 그냥 일본으로 제가 휴가를 좀 길게 다녀와가지고 이제서야 이거를 꺼내보네. 뭐 당연한 소리지만 어떤 한 브랜드에서 어떤 제품이 엄청나게 디자인이 유행을 휩쓸어버리면은 그 비슷한 쉐입의 아이템을 가진 다른 브랜드들도 함께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젤이 진짜 대한민국을 한번 흔들었었잖아요. 그것처럼 가젤이랑 비슷한 신발의 쉐입을 가진 브랜드들이 뭐 대표적으로 푸마라든지 아니면 오니츠카 타이거가 있는데 요즘 딱 퓨마랑 오니츠카 타이거가 열리라는 것 같거든요. 네, 요렇게 LMC랑 퓨마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보시면은 요렇게 슬라이드 윗부분에 한짝에는 퓨마, 한짝에는 LMC라고 적혀있고요. 여기가 소재가 조금 특이한 게 누복 소재로 만들었네. 슬라이드를 누복으로 왜 했을까? 뭐 버켄스탁도 그렇게 하기는 하니까. 여기 이렇게 벨크로가 달려있어서 어느 정도 그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다. 발볼이 좀 크신 분들이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요거 벨크로 없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요런 벨크로가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슬리퍼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 정도 디자인에 요 정도 퀄리티의 슬리퍼라면은 양말 신고 여름에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넓은 데님 쇼츠라든지 아니면 나일론 쇼츠 같은 거 있고 양말에다가 요거 딱 신고 다니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아 요런 느낌? 아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검은 양말을 신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흰 양말이랑 신으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끼가 도는 컬러거든요? 편하다! 슬라이드에다가 요렇게 양말 신었을 때 귀여운 애들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잘 신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잊지 않으셨겠지만 요 영상이 여름 신발 추천이기도 하지만 제 신발 하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진짜 굉장한 곳에서 신발을 받았거든요. 반디 더 핑크한테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이 신발 말고도 진짜 한 박스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반디 더 핑크 거 언박싱은 제가 조만간 이제 할 예정인데 반디 더 핑크가 어떤 브랜드냐? 우선 이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디렉터분은 한국분이세요. 그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부틀렉 브랜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부틀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뭔가 딱 시그니처 로고가 잡힌 상태? 요 햄버거 캐릭터 뭔지 아시죠? 요거가 이제 반디 더 핑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빔씨 아시죠? 제 최근 영상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빔씨랑 반디 더 핑크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덩크 형태로 나왔더라고. 뭔가 이렇게 초코색으로 돼 있는 이게 뭔 거 같으세요 여러분? 추러스 디자인이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추러스 디자인? 근데 이게 왜 추러스 디자인으로 나왔냐면은 요게 빔씨 곰돌이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반디 더 핑크 햄버거 디자인이고 그 두 개의 컬러를 합했더니 요 감자칩이 추러스로 변해버려 이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반디 햄버거라면은 이게 이제 빔씨랑 콜라보한 추러스 포테이토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이거를 제가 선물 받는 날이 오다니 나 진짜 사랑해. 진짜 반디 더 핑크 빔씨 여기 안쪽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누빔 처리가 돼 있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인솔이 들어가 있고 엄청 푹신할 것 같은데 한번 신어볼까? 와 지금 룩 얘 너무 귀여운데? 추러스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솔직히 뭐 착화감이 뭐 엄청 뭐 존내 만에 뭐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덩크 착화감이고 안쪽이 이렇게 SB처럼 통통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인솔이 뭔가 그 다이아몬드 쿠션이 들어가서 신었을 때 그 다이아몬드 쿠션감이 느껴져. 진짜로 이거 좀 신기하네. 이런 인솔은 내가 또 처음 느껴보네. 처음 보기도 하고. 와 너무 예쁘다. 여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브랜드가 콜라보한 신발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쉐입의 신발에 또 덩크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높게 사는 디자인이 스투시나이키 덩크란 말이에요. 초코, 체리 아이스크림이 섞인 듯한 디자인인데 물론 체리 색감은 없지만 요게 살짝 그런 느낌이 나요. 초코 아이스크림 물론 추러스긴 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 제가 진짜 여름에 잘 신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예쁘게 코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산 여름 신발 뭐가 있냐? 크록스. 제가 최근에 일본을 좀 자주 갔었는데 ABC마트, 뭐 아트모스 이런 거 국내랑 거의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ABC만 가더라도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만큼 한국 패션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거겠죠? 근데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일본에 크록스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크록스 괜찮은 걸 사고 싶은데 이게 진짜 제일 괜찮은 거였어. 일본에서는 크록스 디자인도 많지 않고 기본 크록스 사이즈도 많이 구비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요 크록스를 샀는데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크록스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뒷굽 부분 있죠?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더라고. 다른 크록스에 비해서 뭔가 오리발 느낌이 나는? 조금 더 폭력적인 느낌이 난달까? 저한테는 굉장히 기본형 크록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약간 포켓몬 진화한 느낌? 피카츄에서 라이츄 된 느낌이랄까? 그 정도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 진짜 크록스 전도사란 말이야. 내 주변인들한테 신어보면은 정말 편하고 정말 가볍고 디자인도 정말 많아요. 콜라보도 정말 많이 하고 추리하지 않은 느낌이 나는 크록스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산 것 중에 좀 잘 신고 다니는 거는 요 마스터마인드 콜라보 크록스입니다. 여기에 마스터마인드라고 적혀 있고 지비츠까지 한 세트예요. 4개 총 8개 해골 지비츠가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 잃어버리고 지금 5개 남았어요. 제가 긴 바지 입을 때 요 크록스 진짜 많이 신거든요. 요즘은 ABC마트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보면은 크록스 자체를 좀 커스텀 할 수 있도록 그런 커스텀존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많이 신지만 요거 제가 3만원에 구매를 한 건데 열화상 카메라 그걸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의 크록스 디자인인데 아니 이런 걸 세일을 하더라고 세상에. 요것도 제가 이렇게 포인트 주는 용으로 한 번씩 신는 그런 크록스입니다. 진짜 크록스는 뭐 말 안 해도 여름용 신발이잖아요. 시원하고 가볍고 그리고 비 와도 빗물 잘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진짜 크록스 한 번만 신어보십시오. 나 진짜 내가 우리 동네 크록스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크록스 신어야 됩니다. 크록스 진짜 편해요. 여튼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신발 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름 신발, 겨울 신발 이런 거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이번에 신발들이 딱 여름에 추천해드리기 좋은 신발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번 여름 그리고 장마철에 혹시 필요하신 신발이 있으시다면은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그러면은 빠이!